자, 조선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일단은 어제 코스닥 코스피가 조금 급락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장의 파장이 엄청나게 좀 크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심기가 불안하실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야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어차피 끝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자,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뭐 여러분들께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으로다가 조금은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잘 이용하자, 이 구간을. 예, 이겁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수익 충분히 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래를 한 가지만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그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여러분들이 최초로 체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원전 수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이 여러 가지 좀 기술력, 가스터빈에 대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방산업과 AI 산업까지 지금 앞으로 진출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요. 일단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랬던 간에 저랬던 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이렇게 폭락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병 주고 약 주고지만 괜찮다, 아직.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을 때, 뭐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에너빌리티만 봤을 때는 지금 외인들이 아직까지 팔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 오히려 외인들이 기관들과 같이 사주는 모습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주가 흐름은 반등이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매수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자, 섣불리 하지 말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간다면, 높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이 포지션을 낮춰가는 모습들로 보여주면서 전략적인 이 요충지를 조금 잡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신규로 잡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다시 한번 가능할 거거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왜 말씀드리면, 체코 수준을 넘어서 루마니아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 해소가 될 문제는 이 두산 밥캣에 대한 내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 주총
우리가 앞에 있을 9월 주총회, 9월 25일이죠. 이 주총회에서 결정이 거의 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기간까지는 앞으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진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슈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야금야금 다시 한번 올라가줄 수 있을 뿐더러 핀란드, 또 네덜란드, 스웨덴까지 아직 우리가 남아져 있고, 결국엔 종점은 어디다? 미국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뉴스, 미국과 관련이 있는 뉴스인데,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있는 뉴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원본 파일을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 겁니다. 방송상 제가 날짜와 내용들이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날짜와 내용들이 정말 궁금하시다면요, 010-6418706 문자,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해결 열쇠대나 북미 기술 추진 검토 계약 10종 규모로 아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들어온 거, 여기서 후회하고 땅치고 할 거,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 좀더 수익을 마음껏 누려 가실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좀더 뻔뻔하게, 좀 어차피 뻔뻔해진 거 조금 더 뻔뻔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100만 주 들어왔다는 건 어차피 이들 또한 물렸다. 예,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가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거고, 두산 측에서도 가만히 낮추진 않을 겁니다. 왜? 1조 원이라는 지원금까지 지금 히든카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들어와 준 순간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앞으로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자, 오늘 낮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지수가 아마 반등이 나아질 거라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제외하고 좀이 전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크게 나아지는 부분들이 이 단기간 추세를 이끌어줄 만한 테마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거든요. 원전 가능성. 자, 그래서 물론 3월달 얘기는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이니까요, 조금 더더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루마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계속해서 쭉쭉 터질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잡아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행동으로서 좀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 주신다면요, 이러한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제가 7월 1일자부터 오늘까지 231%라는 수익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YC 같은 종목들, 우리가 삼성전자 진행하면서 같이 잡아갔던 부수 기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선물 보내주시면 같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 지수가 반등이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되어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연준금리에서는 제가 봐서는 단기간으로는 아마 금리를 조금 낮춰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며칠 전에 일단은 뭐 실업률이 약 15%가 넘어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 거냐면, 일단 시장을 우리가 먼저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좀 파악을 하자. 우리가 오늘 같은 시나리오도 제가 솔직히 예측은 조금 했었습니다. 예전에 며칠 전에 테슬라 급락이 나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있죠? 인텔 또 이건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급락이 나아줄 거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특히나 엔비디아 법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악재들이 계속해서 조금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급락은 나아주겠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2023년도인가요? 2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코로나 한참 이제 팬데믹 시작되고 했을 때, 동학개미운동이 슬슬 빠졌을 때, 2023년도인가요? 22년 6월달인가 9월달일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졌었는데, 지금 그거만큼의 파장력이 크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으로 12%라는, 마이너스가 12%라는 이 급락이 나아졌는데, 역대급으로.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들이 좀 나아지면서 오늘로서다가 이 테마를 어떤 테마가 이끌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되, 내가 정말 소신이 있고 이만한 선택을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이 종목이다 싶으시면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이 조금 장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장에 좀 대응을 하지 못하신다면요. 오늘은 조금은 관망만 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나 두산에너믹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높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재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자야 제 노하우들을 이렇게 뭐 말씀드린 것은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대신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요. 2024년 이달 경제 부분 추천 도서입니다. 자, 이거 제가 출판한 책이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지도 않고 판매 목적으로 출판한 것도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자, 세력주 연구소 성공 비기입니다. 자, 세력주 연구소의 수익 노하우. 지금 연구소에서 방송 중이신 각 전문가님들과 저와 함께 제가 이때까지 이 수익을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이 실전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그 출판을 하자마자 우리 여러분들께 100권가량을 무료로 나눠 드렸었습니다. 자,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죠. 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30권을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고, 이 30권.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노, 하, 우.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받아가셔도 솔직히 뭐 반은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뭐 제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자, 이 경험, 제가 이때까지 프로트레이더도 했고 제가 여러 가지 뭐 펀드 매니저도 하면서 이때까지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싹다 집약을 해놔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담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만 남으신다면요, 이런 거한 번씩 보시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택은 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뭐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으시지만, 그런 선택이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오늘 바쁘시더라도 노하우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자, 010-641-8706 노하우. 개인분들께 한 명당 한 권씩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꼭꼭 제가 직접적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런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신껏 투자하는 것에서 제가 투자를 정말 냉정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